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 4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부천 상동역 장애인 사망 사고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 지역 장애인 권리와 안전 점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부천 지역 장애인들과 하루를 동행하며 이동권부터 안전 문제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의 원도심, 휠체어 여러 대가 길거리를 누빕니다. 중증 장애인 김수경 씨와 동료들입니다. 인도폭은 전동 휠체어 한 대가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상점에서 길 밖으로 내놓은 물건들의 길이 가로막혀 뒤돌아서는 일도. 이거는 안 돼요. 돌아서 다시 가야 돼요. 턱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불법 주정차를 만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나마 보도블록이 끊기는 곳에서는 차도로 지나거나 오르막길을 만나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된 전동 휠체어. 사고 위험성을 잘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찻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차가 있으니까 차가 오면은 우리하고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인도가 표시가 안돼 있고 뭔가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은데 사고 유발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못 다니는 길들이 많죠. 상동이나 중동 등 부천 중심지를 제외한 원도심은 이처럼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도로의 높이가 다른 길은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봤습니다. 일반 버스 서너 대를 보내고 난뒤 비로소 정류장에 도착한 저상 버스. 손을 흔들어 탑승 의사를 표시해보지만 버스는 그대로 출발합니다. 약속이 정해져 있는데,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버스가 그냥 가면요, 난감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더큰 문제는 버스 뒷문의 발판이 제때 작동하지 않거나 탑승 과정에서 이동장치에 바퀴가 걸리는 등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현행 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배차까지도 고려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많습니다. 피해감을 느끼는 거지. 딱 그냥 가는 순간에 이제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거. 사람이 인간의 개체가 아니구나. 현재 부천의 저상버스는 340여 대, 전체 시내버스의 40% 수준입니다. 올해 최대 100대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단순 증차만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효성을 더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게 전달은 다 해요. 저희도 뭐 인식 교육 이런 거 하고 이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천천히 거부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다 얘기는 다 하거든요. 개인의 문제인 거죠. 이번 취재에 응한 김수경 씨는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던 지난해 상동역 사고를 다시 언급합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저희가 첫 번째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유사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 성명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지만 사과 여태까지 없었고. 이에 대해 부천시는 장애인 단체에서 시설 개선과 관련한 별도의 요구는 없었다며 사고 이후 상동역 화장실의 이용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다른 역 추가 설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부천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역사의 장애인 화장실 10여 곳을 돌아봤습니다. 대부분 비상벨이 정상 작동하는 사이 어떤 곳에서는 10여 차례 이상 거듭해 눌러야 상황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고 1년, 김 씨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하철 역사에 어떤 그런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대안들을 저희가 좀 마련을 했으면 싶었는데 무방비 상태로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천시 등록장애인 3만 7천여 명.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곳곳에 도사리는 장애인 안전사각지대가 대폭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매일 불안한 매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